동해안 인근 주민들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수십 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동해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배후지 이주 대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9년 동해시 송정동 일대에 조성된 동해양.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주거지 바로 옆에 항만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대기오염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동해양의 경우 시멘트와 석탄 등 분진성 벌크화물이 대부분이다 보니 주민들은 매일 미세먼지와 중금속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 매연을 다 주무시면서 먹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금속에 솔직히 다 오염이 됐다 했고 저희들은 이쪽 농산물을 안 먹거든요. 주민들은 정부의 집단 이주와 동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환경 문제나 소음 문제에 시달리는 부분을 해소해보고자 항만천은 여러 번 방문하고 또 이제 기관에다가 이제 우리의 애로사항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거나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만 물동량이 늘면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시설물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동해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는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 정부의 동해양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 지정까지 건의했지만 역시 불발됐습니다. 동해시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동해양 주변 주민 이주와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특별자치도 과제로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해양 주변 도로의 관리 유지 비용 마련을 위한 재정 특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 반영하여 동해항 개발 당시 송정 배후단지 지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 TF팀을 꾸려 이주 대책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에 맞는 특례 사업 발굴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